전 CNN 진행자 돈 메모는 역사적으로 딥블루인 뉴저지의 논란대 보였는데 유권자들이 그에게 도널드 트럼프를 선거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모는 최근 애틀랜틱 시티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토요일에 게시한 영상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변호하려고 시도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주연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자라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전 CNN 진행자가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이 그녀의 성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몇 주 동안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경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자 해리스는 곧바로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두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4년 전만 해도 훨씬 나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다른 유권자가 말했다. 레모는 반발하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지만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경제는 바이든 집권하에서 더 좋았어요. 라고 말했다. 레몬이 아니요. 진담이에요. 라고 덧붙이자 유권자는 웃었다. CNN을 보시나요? 유권자가 반문했다. 레몬이 만난 한 유권자는 해리스가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해리스는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몬은 그녀는 부통령이고 상원의원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영상 속 다음 여성은 트럼프가 이기기를 원하며 군대에서 더 강력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몬은 인터뷰 대상자에게 해리스가 검사, 법무장관, 상원의원, 부통령을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유권자는 해리스의 이민 및 국경 위기에 대한 기록 때문에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몬의 영상은 기자가 애틀랜틱 시티를 나가야 해요.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말하면서 끝났습니다. CNN의 전직 기자도 최근 피츠버그에 들렀어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가 만난 유권자 대부분이 해리스를 지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대표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유색인종 여성도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본 사람보다 더 광범위한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여성이 레몬에게 말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수요일에 그녀가 대통령이 되면 대기업, 이 소비자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 및 식료품 가격 인상에 대한 연방금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서린 램펠은 해리스의 제안을 비판하며 이 정책이 얼마나 나쁜지 과장하기 어렵다 고 썼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상대가 당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다면 정확하게 연방 가격 통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경제적 위제로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횡설수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더 많은 것이 필요할까요?